오늘 2주 노동자 그리고 미디어 운동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생이었고요. 물론 17살이래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라의 정치 불안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대학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고 한국으로 호기심에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가 된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가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다라고 해서 여러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한국이 열심히 하는 나라다. 그 국가 우리한테는 김치를 먹는 나라. 김치가 뭔지 모르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처음으로 인상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시아의 호랑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라가 발전되는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도 발전이 되어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 우리가 학생이었지만 그럼 놀러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 하면서 아시아의 그런 한국만큼 발전 안 되는 나라의 젊은 층들은 한국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한국, 또 일본 그런 나라들이 가서 노동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경험으로 해보든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의 학생들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고 호주나 캐나다나 그런 나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랑 아마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나라의 노동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젊은 학생이나 그 활동가 또는 그 교수님이나 또 의사, 변호사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국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는 미얀마에 미얀마 현재는 미얀마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던 나라고요. 88년에 버마에 항쟁이 일어나면서 학교의 상황들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문 열으면 학생들이 데모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한테 이렇게 반대 운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전체로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90년대까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94년에 대학 입학했는데요. 2주 만에 저도 모르게 문 닫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고 뭐 한국에 얘기하자면 고향에서 왔다가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랑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걱정도 되고 우울하면서 자전거 타고 한 도시에 한번 자전거 타고 들어갔다가 그 노동부 앞에서 한국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고 한국이라는 나라 가서 연수생이라는 말을 할 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연수생하고 노동자하고 말이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생활을 안 해봤던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보겠다. 부모님에서는 어머니는 완전 반대하고 왜냐하면 한국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랑 자주 싸우는 나라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너 젊을 때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뭐 호랑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 곰처럼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길래 한번 신청하다가 한국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사실 연수생 기간이 거의 3일, 단 3일이었고 자기의 일해야 되는 그 공무처에다가 이탈하면은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러면은 나라를 복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에 대한 좀비도 없고 노동에 대한 개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에 와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때 94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만 해도 80년대부터 90년, 92년 사이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점점 한국에 정착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92년도에는 그 노동자들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면서 2년 동안에 할 수 있었다가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산업연수된 제도를 통해서 1년 다음에 사장님도 마음에 들고 또는 노동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연장할 수 있는 2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전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한국에 살면서 산재 처리, 산재 사고 나고 또는 인근 체부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많으면서 10명의 네파 분들이 그 명동 성당에서 그렇게 농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너무 적잖아요. 하지만 그때 인근 체부에 대한이나 그 산재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는 아 언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10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관심 가지게 되고 이주민들한테 인터뷰해서 이렇게 그 주류 미디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쯤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 정도로 처음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그때 당시는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알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소통은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를 있든 뭐 소식이든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정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면 우리 방송에서는 어떤 뉴스 나왔다. TV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무조건 아침 6시부터 밤에 열몇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 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 같은 거는 친구들이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친구의 누구 어떤 사람이 다쳤다. 돈이 없고 병원 보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비자가 없다.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아 그러면 같이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 회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사나 또는 한국에 살면서도 그 자기의 문화도 가지고 또 버마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천에 있는 서방사저로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문제만 해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만들어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나눠서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로 하자 해서 아 공동체도 만들게 되고 또는 그 공동체는 한국에 있는 그 명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자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은 또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 그 일요일마다 시간 내서 절에서 뭐 서울대 학생들이나 뭐 어떤 뭐 학생들이 와서 자원 활동해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한국말을 배우면서 또는 남은 시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강의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상담 사건에 대한 우리가 통역을 해주거나 그 설명서로 채워주고 설명해주고 뭐 미얀마, 버마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뭐 스리랑카, 필리핀 여러 나라인데 영어로 통역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우리가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활동에 대한 그렇게 길이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그 공동체 중에서 활발하게 되는 단체가 몇 단체가 안 됩니다. 네파 공동체 또는 미얀마 공동체 또 방글라데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는 정치적 불안정하는 나라들이가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나라에 대사관이 있지만 대사관이 여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한테 도와주지 않거나 문제가 일어나도 부탁할 거나 그럴 때
도움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대신 공동체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죠. 뭐 사망 사고나 여러 가지도.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노동자들은 서로의 소통 수단은 그 뭐랄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토요일 같은데 모임이 가져서 아 내일에 뭘 하자 서로의 그 친한 뭐랄까 사이로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어디서 만들고 사람이 뭐 500명 올 거나 어디서도 500명 올 거나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은 아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떻다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어떻다 우리는 월급 못 받았다 이야기들이 나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세미나 형식으로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유롭게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소통수라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MFP 97년에 꺾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뭐랄까 한국 사회의 단속이라는 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가 뭐 한 달 동안에 단속하겠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 외에 밖에 돌아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자 없는 사람들은 단속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97년에는 8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물벌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대책이 세웠는데 IMF에 걸리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월급도 못 받고 일도 할 수 없고 일자리가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정부의 기준이 8만 명 정도 보내겠다 싶은데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 쪽이나 회사 쪽이나 그런 분들은 갑자기 그 중소기업에서는 마비가 되고 갔다. 이분들이 한순간에 싹 가버리면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마저 좀 더 일해달라.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고 단속을 중단하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9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또 사업주와의 그런 협상이 하는 거죠. 아, 우리도 그러면 한국에 가도 우리나라 가도 일자리가 없고 어차피 한국도 경제 나쁜데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줘야겠다. 50%만 월급을 50%만 받겠다. 사업주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또 그 90년대부터 또 그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2년 정도는 그렇게 50%만 받고 일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업주와의 그런 협상해가지고 월급을 적게 받고라도 일하겠다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좀 바꾸는 거죠. 2000년대로 바꿔가면서 노동자들이 그 휴대폰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온라인에 직접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지만 그때는 뭐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서 소식이 서로의 이야기는 핸드폰을 통해서 알리게 되는 거죠. 아 어디서는 나 일자리 없다 도와달라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이런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한편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서로의 그런 연대나 이 모임이 많이 깨지는 거죠.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서 이 TV 뉴스 나오면은 우리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로 별로 없다. 불법 체류자 이야기는 자주 나오고 또 너무 범죄자 생길 때 얘기 나오고 또 불쌍한 사람으로 해서 나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화로 가지면서 한국에 살고 있다. 그거는 한국에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상담소나 센터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문화 수업을 한번 실시하자. 문화 수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진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렇다. 근데 대상이 누구를 할까?
우리가 그 TV나 이렇게 언론에서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일단은 이 한국에 필요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의 한 식구가 아니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 많은 말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또는 뭐 대사는 먼저 아이들이부터 학교, 초등학교나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데서 같이 교육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화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수업에서는 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는 날씨가 춥잖아요. 춥고 춥기 때문에 나뭇잎이 단풍이 생기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지만 우리 아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그런 나라에서는 나뭇잎이 더워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국도 그거를 직접 느껴야지 아마 알 수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왜 한국에 나뭇잎이 왜 겨울에 왜 떨어져? 이해가 안 가고 또 한편에는 불조심, 건조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겨울인데 왜 불조심이라 해? 추운데 물도 잘 안 붙는데 그렇게 마음에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건조라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조심해야 된다. 동네마다 알리면서 우리는 담배 불도 길 걸어가면서 길 걷고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리고 물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여름에 알리는데 여기에서는 겨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게 되고 또는 문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한테 어떤 놀이가 있잖아요. 한국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국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자 뜬날이라고 해서 물론 나라의 그런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한국에서도 이런 것만 우리나라처럼만 따라서 똑같이 노는 게 아니라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리거나 또는 이 생활 그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는 어떤 식으로 먹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생활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자기 나라로 직접 그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오프라인 미디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한테 관심 가져서 이 사람들도 어울려서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국제 결혼이 많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외국 가서 결혼하면서 여성이 많이 데리고 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현재 뭐 다문화 교육이나 뭐 그런 데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꺾어보고 몇 년 동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거나 자기가 언어로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노동자들이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어도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냐면은 사업주들이 회사에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는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배우는 것 외에서는 안 하고 또는 뭐 제가 겪어봤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종대마 반마 있는지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뭐 이부자님하고 이과장님하고 그래서 이과장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 이름이 이부장이고 이 사람 이름이 이과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과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17살 나이에 자기한테 이과장이라고 부르니까 화나는 거죠. 왜 반말을 했냐. 이과장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과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조건이나 노동자한테 어렵다. 또는 생산 과정에 대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배워봐자 뭐 하냐. 그렇게 힘들고 아침에 6시부터 일하는데 밤에 뭐 11시, 12시 매일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 그래도 로마 가면 로마 말을 배워야 되고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배우는 거죠. 점심시간에 하루 단어로 6개에서 10몇 개씩 그렇게 적어가지고 한국 친구들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실습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사전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주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설명이 너무 길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단어는 열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죄송하다. 나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고 조금씩 이거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하게 되는 것도 제대로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입니까라고 붙이면 물어보는 거고 입니다라면 대답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어로 많이 외우면 소통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공부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쉬운 점은 한국에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지금 거의 16년에서 20년 사이에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현재 다문화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거의 지금 50% 차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120만 명이 한국에 이주민이 살고 있다라 하면 그 중에 50%는 이주 노동자라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관심,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류 미디어에서 얘기 나오는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에 불법은 당연히 뭐 단속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고요. 불법이 왜 돼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불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주가 잘못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사업주도 내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다. 벌금이라도 내서 이 친구한테 물보 안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다라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옛날에는 한민족이라고 해서 한민족이만 그렇게 한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182개인가 국가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소통하고 있냐? 한국말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로 비해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 다문화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중에 이주민이 2%가 현재 살고 있다. 120만 명. 그 중에 노동자들이는 60만 명 정도 있는 거는 이주 노동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개런 이주민도 가사 노동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노동자 아닐까 싶고요. 노동이라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누구나 임금과 또 하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이 여기 살면서 첫 번째 어려운 점들은 한국의 제도의 어려운 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 집에서 친구들한테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음식 같이 먹자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집에 친구들이 불러놓고 집에 와야 밥도 그때 해야 되고 또 한편에는 친구들이 와야지 식탁도 없는데 식탁 만들고 근데 밥 먹고 배부르니까 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없기 때문에 화장실 땅 파고 화장실 자리 만들고 이런 상황이 한국의 현재 제도의 문제랑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하기 때문에 좋은 대접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접이 필요하고 그분이 한국에 생활하기 때문에 배부르면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지금 현재 고용허가제까지 그런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언어.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TV나 그 뭐 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얼마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나 적극적인 활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잘 몰라요. 현실을 잘 몰라요.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알아낸 게 모르고 우리한테 전화를 걸거나 자기가 아는 그런 그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이 뉴스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먼저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금까지만 해. 지금까지도 그런 엄청난 어려운 부분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또는 문화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사무실을 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있거나 자기보다 나이 높은 상사 앞에서는 팔짱 끼고 대화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팔짱 끼는 문화가 건방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좋은 쪽에서 보지만 미얀마 버마에서는 팔짱 끼고 대화하는 게 예의의 표시예요.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다. 반장이 일어서 하면 모두가 팔짱 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한국 그렇게 하면서 그 문화에 대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 가서 팔짱 끼고 대화하러 갔어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팔을 내렸어요. 말도 안 하고 축 내렸어요. 내리니까는 저는 내 손에 뭐가 묻었나 다시 끼웠어요. 다시 끼고 다시 내리고 다시 끼우고 그러니까 두세 번 하니까는 뭐가 이상한 것 같다 정도만 하다가 제가 몇 년 동안에 그 문화에 대해 몰랐어요. 이야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한국 선생님이 미얀마로 가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학생님 딱 오면 반장이 일어서라 해가지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범한 말로 밍글라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버마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또 길거리에서 만나요. 선생님, 학생들이 만나 학생들이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어깨 내리고 막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은 당황스럽고요. 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월급도 잘 안 주고 뭐 잘 안 주기 때문에 나한테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게 서로의 이런 동작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저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알게 되고 그 선생님도 그때서야 저랑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아 자기한테 존경하는 표시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좀 현재 고용허가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좀 미디어 쪽에 가기 전에 좀 기분을 얘기해줘야 왜 활동이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고용허가 제도에서는 E92, E93, E94, E95이라고 해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이라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들의 노동자들이 제조업에 들어온 사람은 제조업만 일할 수 있고 농업에 들어온 사람이 농업만 일할 수 있고 건설업에 들어오는 사람이 건설업만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업에 일하는 사람은 어업만 일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업과 농업이 제일 어려워요. 농업 같은 경우는 5인 이하의 사업도 하나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인도 되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올해 1월 30일쯤에 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돼지 농장에 일하다가 손이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조란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주랑 저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 병원에 나오는 비 모두 사장님이 내줬어요. 그 돈이 1,73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산재 처리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는 산재 처리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받아와고 이주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담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농업 쪽에 일하는 사람의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노동법도 제가 배워왔고 그러니까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누구나 산재 처리 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여쭤보고 알아보니까는 한국인도 안 된다 현재 그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쌀 농사 짓는 노동자들이나 또 농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일자리가 일이 많고 할 게 많지만 겨울철이 들어가면서 사업주들이 다 해고해요. 해고당하면 노동자들이 10명 되는 회사에서는 10명 되는 사업장에서는 2명만 남기고 나머지 8명으로 해고해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지역이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많이 힘들어요. 그분이 또 핸드폰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없고 분야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2009년 12월 10일까지만 해도 해고되든 자기 잘못이든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3회였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몰라. 이 두 달 안에 일자리 찾아야 돼요. 현재는 세 달로 바꿨었지만 그 전에는 둘 다 안에 일자리 찾아야 돼요. 근데 같은 농업에 일하는 사람이 농업에 일자리 찾아야 된다. 그게 쉽지 않죠. 왜? 겨울철에 어디에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정부 측에서 그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 제조업에서 일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럼 뭐 다시 어느 정도의 날씨가 풀리면서 될 때는 다시 농업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런 제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업에서 노동자들이. 어업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12시까지 일해요. 근데 휴일이라는 게 계약사, 근로계약서에서는 아예 휴일이라는 게 없어요. 3년이 계약이면 3년 동안 하루도 아프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일해야 돼요. 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 제도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나도 원하지 않지만 불법 체류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제도에 대한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고용주의 허가를 주고 받는 이런 제도이지만 고용주들이 그 제도를 잘 몰라요. 모르고 또 한편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됐다 보니까 앉아놓고 일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뛰어야 돼요. 오다 거래처 뛰어다니기 때문에 워낙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문제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자 연장해줘야 되는데 노동자로 비자 연장해줘야 되는데 알았어 하다가 비자가 만료돼버린 노동자가. 그래서 사업주는 나 일해. 내가 알아서 노동부 갈 테니까 네가 일해. 돈을 좀 줘라. 그러면 줘줘 노동자가.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사업주는 아이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요. 월요일에 가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에 가요.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그 2, 3일 동안에 비자가 없는 사이에 그걸 어떤 게 해야 되냐. 대책이 없어요. 무조건 안 돼. 그 사람은 보국으로 가라. 사업주도 그 사람이 원하고 노동자도 불법되기 싫고 그러면 사업주도 자기의 잘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 벌금으로 대책 세워서 벌금형으로 해서 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한국인이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있어도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봐거든요. 그거 얘기는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도 한 몽고 노동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자기가 3년 돼서 몽고 갔다가 다시 와서 일하는데 일단은 일하라 바쁘니까 일하라 그래서 노동자는 그냥 믿고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 사장님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벌금이라도 내겠다. 이 친구도 살리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 노동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불법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법되고 싶은 건가? 불법되면 대책이 뭐냐? 불법되면 단속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모국에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지 아니면은 이 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되는지에 대한 많은 걸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모두가 이 다문화라고 할 때는 함께 살아
가야 하는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뭐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요구도 하면서 뭐랄까 노조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도 있지만 미디어 쪽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도 이야기하면 거의 아까도 좀 얘기하지만 어디 뉴스 어떻게 나오면 문제가 있으면 엄청 크게 나와요. 이중노동자가 뭐 어떻게 폭행했다 아니면 뭐 했다 그 범죄의 이야기 그러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중노동자들인데 매일매일 폭행당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폭행당하고 그래도 아 내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아기도 있고 부모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나 때문에 감옥에 가면 이 사람한테 정말로 그런 얘기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몇 사건 몇 개 그렇게 대본 적 있거든요. 이 미얀마 사람만 아니라 중국 아주머니도 있고 한 번 막 때려다가 기절해가지고 제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직접 이야기해가지고 통역사까지 붙어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 한국에 산 지 5년 됐다. 나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있고 나 때문에 감옥에 가면 안 좋아. 나는 월급만 잘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회사는 폭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폭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한국인들도 갈비뼈 불러주게 막 때려가지고 갈비뼈 불러본 적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참고 언론에서 별로 드러내지 않아요. 대구의 어떤 노동자, 인도네시아 노동자 두 명이 회사가 묻어났어요. 묻어나는 것도 몰라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숙소에. 일단 먹을 것도 없어요. 라면, 뭐 하루에 한 끼? 라면 하나 먹고 물 어떻게 뭐냐? 그냥 스톱물이 나오는 데서 물. 회사에서도 없어요. 바깥에 가서 약수다인가 거기서 스톱물도 안 되기 때문에 약수다 같은 데 가서 물 받고 먹는 거예요. 근데 공장장이 와서 내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뭔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자기는 못 닫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공장장이 돌변해가지고 칼로 얘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다니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한국의 주류 미디어에서는 이주민한테 폭행하는 사건이 별로 많이 드러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이야기 그 현재까지만 해도 거의 20년 동안에 내보면은 범죄자 이야기, 불법 체류자 이야기, 불쌍한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 살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이주민 중에서도 100% 좋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 자체도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심하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살면서 이런 이미지만 사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도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는 어떤 활동들이 한국에 알고 있고 이 활동들이 왜 중요하는지로 얘기하자라고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주민 관련 방송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단 성소 라디오에서는 이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면 자기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나 이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주민자 방송도 마찬가지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시사 다큐라도 만들고 공동체 소식들을 알리고 또는 문화 톡쇼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자. 그리고 다공원 뉴스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고 또는 이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데요. 또 하나는 우리는 활동가로 키워야 된다. 교육도 시켜서 그분들이 공동체 활동가들도 먼저 가르치면 공동체에서도 자기네 소식을 자기가 알 수 있다. 또는 내 이야기, 내 주변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나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하게끔 하자. 그게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 알리는 방법이다. 또 한편에는 그런 게 한국인들도 이렇게 알아야지 나중에 이주민들의 중요성이나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불러내는지도 다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 중에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주노동자의 방송,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다른 방송들도 여러 가지 비슷한 활동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 이렇게 지원해 해서 받아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노자 방송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방송이라고 할 때는 방송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 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한국의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시민방송 RTV라는 방송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우리가 같이 활동가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어떠냐 해서 2004년부터 모이게 되는 거 2004년 12월 18일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해보면 어떠냐 하면 좋다. 실제로는 이주민 관련 이런 방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로 나르는 자리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방송에서 이야기해보니까 아 좋다. 한번 제작해보자.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있고 한 뭐랄까요. 마음 의지 하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요. 뭐 앵커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주 노동자 방송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의 목적의 활동은 방송도 하고 방송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그런 다공원 뉴스나 그런 시타 다큐나 또는 이주민의 문화로 알리는 거나 이렇게 만들고 또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미디어 교육을 이분들한테 이주민이 했기 때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괴로운 이주민들 누구든 다시 같이 한국인 이주민 관련 활동가도 한두 명씩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로 영상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상영하는 게 이주 노동자 영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공원 뉴스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공원 뉴스를 하게 되는 거는 한국에 오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언어다. 자기 모국어로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 나라 모국어로 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된다. 왜? 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런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공원 뉴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6개 국가의 나라들이 시작해가지고 방송에서 앵커로 활동하게 되다가 나중에 11개 국가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이 앵커들인데요. 뭐 전문 앵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랄까 가르쳐주면서 배우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편에는 우리도 우리의 나라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다. 함께 뭐랄까 자기의 아는 만큼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08년에 되니까 좀 고비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2008년에 되다 보니까 방송이 시민방송 RTV가 그렇게 그 정부의 지원에 끊기게 돼가지고 끊기게 됐는데 우리는 자기네 스튜디오에서는 우리 촬영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튜디오가 없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주민에 대한 알리기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싶어서 그냥 사무실 공간 아니면은 복도나 이렇게 복도에서도 우리가 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장도 주변에 있는 여자분이 뭐 다 화장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는 활동가가 이렇게 하면서 복도에서도 촬영하고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걸어가는 소리, 뭐 차 소리, 뭐 오토바이 소리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방송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정말로 필요한데 알리지 못한다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 톡쇼라는 거는데 녹화도 다양한 자리에서 다 해요.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사무실에 그런 조각시가 있는데 우리 거는 아니고 남의 조각시에다가 부탁해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만 촬영하겠다 부탁하고 이렇게 문화 톡쇼라고 해서 이야기로 나누면서 한국의 문화와 보국의 문화를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고 서로의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코너도 만들고 그리고 또 미디어 교육은
이주민들이 서로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는 직접 앵커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관심 가지면서 자기도 노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그 부천역에서 그 자기가 뉴스 만들기를 했어요. 처음에 뉴스 만들기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지금은 뭐 기계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그 전에 그 티켓 사면 티켓 충전해 달라면 만 원 주면은 8천 원, 7천 원만 넣어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그 친구가 몇 번 꺾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말 못해요. 한국말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뒤에 있는 아저씨가 왜 아저씨 왜 그렇게 하는 거냐? 7천 원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연수증 부여주면 연수증 다시 안 보고 막 내리면서 돈도 넣어주고 그런 거를 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딱 주고 신경 못 써요. 왜냐하면 그때 만 원 주면 만 원 넣어줘 알죠. 그거 딱 주고 빨리 가야 되니까. 신경도 쓰지 못하는 그런 거를 뉴스로 만들어놓은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내 친구 많이 아파서 이런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암이 걸려서 두 달 안에 들어가신다. 근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하러 가면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분한테 인터뷰는 불가능하고 옆에서 설명해주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런 뭐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 후원해 놓은 사람들이 통장에서 입금해 주면서 그분이 딱 두 달 만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거 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어요. 물론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프로만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택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여러 나라 그런 배우는 사람들도 여러 나라 활동가다 보니까 자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게 되면서 방송에 대한 뉴스도 되고 또 하나는 활동가로 하면 자기가 찍어놓은 것도 우리가 기사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중에 작품들이 하면서 나의 일상생활 결혼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일 끝나면 자기는 와이프는 요리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일요일도 없느냐 일요일은 딱 오면서 뭐 세탁 들리고 다 아침부터 시장 가고 밥 요리하고 뭐 하고 신랑이나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자기가 이야기하고 중간에 어떻게 사는 자기의 이야기 일기처럼 만들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 어떤 사람은 뭐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놓은 과정을 가르쳐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작품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립싱크 만들어서 노래로 립싱크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내는 친구도 있고 자기네가 그런 뭐랄까 노력에 따라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영화제라고 해서 이렇게 작품들이 만들어가지고요 이준호 노동자 영화제에 그렇게 넣는 거죠. 해외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있고 또 한번 국내에서 이주민 관련 영화들을 우리가 섭외해가지고 상영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 5회는 제가 맡으면서 이렇게 영화제로 열게 됐습니다. 영화제로 열면서 최초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 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도 생기면서 뭐 그렇게 작품은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에 집필만 했던 그 마부시가 그런 반두비라는 작품도 만들게 되고 또 루니를 찾아서라는 작품에 이주민들이 그렇게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관심이 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품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영화를 하면서 슬로건이 걸었습니다. 슬로건이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자에서 인간으로는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라는 말을 할 때 좀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그림자 같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게 않지 않다. 이제는 그분들이 한국에 필요해서 한국 정부가 부르면서 여기서 같이 살게 되는 사람들이다. 식구가 아니냐. 이제는 그분들이
너무 특별한 대우로 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거는 채워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 지역에 사용하게 되는 거는 희망을 키우는 거죠. 사실 어떤 영화제면 서울에서 딱 해가지고 며칠 하면 끝나잖아요. 정말 편해요. 근데 지역에서는 사용관, 사람 조직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새로운 영화제를 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6군 지역에 해봤는데요. 근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그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영화 정도는 내가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뒤돌려 생각하나 하면서 나도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조교성에 대한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상업 영화만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이주노동자의 영화는 화질도 좋지 않고 많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 그런데 나중에는 설명해주면서 영화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우리들이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또는 내 친구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다. 이거를 우리가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한국 사회에 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지역에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것은 한국에 처음에 적응할 때부터 제일 어려운 점은 우리한테 이렇게 전부로 알리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책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 손에서 나오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 또 하나는 우리도 적응하기 힘든다. 왜? 일요일까지도 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시간 많이 조차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상이라도 만들어자.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은 공동체들이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뭐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방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노동자가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여권번호도 몰라. 사업주가 한국에 오자마자 딱 가져가기 때문에 여권번호도 몰라요. 또 하나 등록증도 사장님이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회사 주소. 우리 회사는 부평역에서 버스 타고 35분 버스 타고 30분 정도 가면은 큰 다리 넘어가면 우리 회사 바로 원쪽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로 그거면 놀랐어요. 저는 그 친구 한국에 일한 지 얼마 2, 3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범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몇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 회사 이름도 제대로 몰라. 사업주, 이사장님, 이과장님. 대부분이 자기 사업주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과장님 전화번호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한국에 살 때는 정말로 초반기 그분들에 대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왜? 한국인이만 노력해가지고 한국인만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주민들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언제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잘 해줄 수도 있고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내가 노력해가지고 준비로 해야 된다라는 걸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통해서 어떻게 상담할 때는 이렇게 사례들이 만들어서 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으로의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살고 있는 또 하나는 이 문화로 같이 한국 문화로 배우고 한국 음식에 뭐 여러 가지 관심 가지고 뭐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도 우리 문화로 가르쳐주는 우리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거는 다문화 사회 그렇게 돼야 되는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앞으로의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현재 TV나 뭐 뉴스 나오면 한복 입고 김장 담는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주민으로서 저도 이주노동자로서 볼 때는 좀 불편해요. 보는 게 불편해요. 왜? 실제 한국인이 김치 담을 때, 김장 담을 때 한복 입는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그런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물론 그게 언론에서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지 몰라도 이거는 또 한국 분들이도 보면은 이거를 대한 저는 좋은 것보다 나쁜 쪽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문화라는 거는 한국 문화만 배우는 것도 다문화가 아니라
함께 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게 다문화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개로 이주민 아동 또 난민 여러 가지는 이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 저는 말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궁금한 거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생각 안 하는데요.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 거. 네, 뭔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어린데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른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좀 무섭고요. 왠지 냄새도 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도움도 되고 그런 거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한다든가 범죄를 지르면 안 좋지. 이주 뭐라고?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할 만한 게 없잖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요. 빚이 없어요, 저. 불법, 이렇게 뭐죠? 불법이에요, 저. 경찰이 제일 무서워요. 잡아갈까 봐요. 반에서 그거 무슨 왕따 시킨가? 그래? 그렇게 시켰던 점이 있는데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밥 그거 먹고 있는데 막 던지고 막. 솔직히 여태까지 기자회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얼굴 밝힌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비자 생겨서 좀 얼굴을 TV에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정부가 곧대곧대 이런 계획들이 나왔지만 진행은 잘 안 돼요. 이거 신용도 안 써요. 그 노동자로도 느끼지는 않아요. 인간으로도 느끼지도 안 하고 뭐 기계처럼 그 생각 갖고 있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 다 따뜻해져요. 예, 네. 뜨거운 방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뜨거워져요. 민주주의의 그 맛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 정말은 선진국이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살고 있다. 뭐 TV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뭐 어쩌어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나라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Se il viaggio della nuvola che al vento va prima che pioggia accada. 한국 사람들은 우리 외국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한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생활할 때 어떤 방법 그 한국 사람들도 배워야 돼요.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배우고 가족이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친구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이 가까이 지내달라는 거죠. 네. Tu sei per me la storia che il filo d'erba dice alla rugiada. Sei il viaggio della nuvola che al vento va prima che pioggia accada.
Se il sogno che non finirà quando l'aurora illumina la strada, tu sei per me il fiore che rinascerà qualunque cosa accada. Tu sei quello che non so, ma so dirlo il battito del cuore. Se vuoi io darò parole tali a questo sentimento che volerò. Essenza della sua sorgente, sei melodia che avvolgerà l'anima mia con le sue note.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끼리 있는 것처럼, 당신은 소중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과 자유를 사랑한다. 우리는 법보다 인간이 더 존경한다. 제가 그 촬영 중에 카메라로 제가 직접 찾고 취재하는 게 몇 군데가 다 가는데요. 인터뷰 중에 제가 눈물 났어요. 그 학생들이 문구 학생들이거든요. 촬영하면서 얼굴을 찍지 마라. 처음에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얼굴 찍고 모자이크 했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만큼 경찰은 무섭다 하고. 근데 여기 살아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더 잘해요. 자기 나라 말보다도. 그리고 그 음식 문화도 많이 차이가 있고, 또 몽골 가도 음식 먹으면 그 서로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기도 불편하고 힘든다. 그렇게까지 얘기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취재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이 그 나이에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상황, 그런 것까지 같이 비슷하게 걱정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나이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 어린아이. 근데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놀랬고, 사실, 어떤, 그분들이 해결도 빨리 해야 되겠다. 사실, 이주 아동,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는,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결혼, 이주민이든 한국에 와서 노동하다가 살아왔던 아이들이 그분들이는 이 상황, 그 다문화의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도 뭐랄까 공부를 할 나이에서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면서, 물론 하루 아침에는 무조건 다 몽땅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역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름 배우면서 나눠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우리 땅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고, 또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십몇 년 동안 사는 것은 범한 민주화에 대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렇게 아쉬운 점은 많고,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하루 빨리 그런 이주민에 대한 관심, 또는 이런 주변에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리 상황이다라는 거로 깨닫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이주 노동자가 부담 해고로 되면서 소송까지 이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제가 취재도 하고 직접적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여기 서울나 경기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포항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7명에 8명이 이렇게 부담 해고로 됐어요. 되면서 회사에서 내주고 뭐랄까 여기서 있는 연수업체라고 있어요. 연수업체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까지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리비 받고. 근데 그분들도 포기하고 안 된다. 대사관에 도와달라고 해도 대사관에서는 못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설명해 주죠. 제도의 이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가게 되면 회사는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탈한다고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단은 회사에서는 있냐 회사에 있대요. 그러면은 어디 들어와 다니지 말고 일단 있어라. 내가 어디 지역에다 주소로 다 연락해가지고 문자로 해달라. 문자도 못한다. 그러면 사진 찍어라. 그 등록 중에다가 주소로 사진 찍고 회사 이름이랑 나한테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맡긴 적 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걸리고, 1년 반, 2년 가까이 걸리고, 그 친구들이 거의 한 사람 거의 900만 원씩? 거의 1200, 1400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받으면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취재도 하고, 우리도 가능한 뉴스도 알리면서, 이렇게 같은 문제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알릴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뿌듯함이고요. 또는 월급이 못 받았다. 몇 명이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에 월급 못 받는 밀리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취재하겠다. 회사도 요청하고 가니까 사업주가 줬어요. 그래서 언론 이 그 미디어가 아무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한편에는 걱정이 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정말 뿌듯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거로 행복이 되는 거죠. 매년 그동안에 돈도 많이 투자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리도 못하고 또 하나는 이 집행위원장도 바꿔요. 바꿔가면서 했는데요. 나중에 매집 작년만 해도 작년도 홈페이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작품들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홈페이지 하나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앞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많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3회마다 해왔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작년에 거도 이번에 제가 맡게 되면서 홈페이지에 비밀번호 주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까먹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보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이 뭐 그 네바의 그런 블로그에서만 하게 되고요. 또는 영화제로 할 때마다 스텝이 5명 정도 뛰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사업 신청도 제가 하고 진행도 제가 하고 그 행정 관리도 제가 하고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 섭외까지 다 하면서 홍보도 하는데요.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너희들이 영화제가 할 거냐. 아무리 소식이 없다. 그래서 저도 혼자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또 내년에도 저한테 맡아달라고 이미 끝날 때부터 끝나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부족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뭐 영화 섭외하는 거 그 프로그램도 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같이 해왔지만 제가 그거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세상, 미디어 교육 이쪽에서만 시간을 많이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좀 준비해서 이런 지난 영화제들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